광주 북구의 한 재개발 조합의 비리 의혹 잇따라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리감독기관인 북구청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재개발 조합 측은 총회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결의서 위조와 층수 특혜 분양, 조합원 회유 의혹 등이 잇따라 터져나온 광주 북구의 한 재개발 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구청을 찾아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아니, 법도 지키지 않는데 그런 조합을 내가 상담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방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인 북구청은 불법 여지가 큰 결의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해야죠. 이러는 사이 조합 측은 관리처분총회를 밀어붙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처분총회는 재산권에 대한 배분과 처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재개발 사업의 핵심 절차입니다. 내가 문화체가 좀 늦게 지켰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안 기다리려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관리처분 이번 총회를 한다. 관리처분 해놓으면 우리가 선크가 끝나면 그런 것들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사방으로 우리가 힘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일부 조합원들은 그동안 여러 총회에 사용된 주민결의서가 위조된 의혹이 나온 만큼 관리처분총회에서도 비슷한 위조결의서가 동원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법원에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해당 조합에 대해 내사히 착수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